자, 이번에는 부산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강서구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서 어류가 풍부하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 다양한 그 어류를 바탕으로 또 먹거리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부산의 맛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강서구 맛집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부산시 선정 2024 부산의 맛. 오늘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광활한 땅 강서구를 찾았습니다. 강서 지역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해 있어 풍부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늘따란 평야와 바다, 갯벌이 있는 명지 바다는 황금바다라 불리며 그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과 멋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명지에만 있다는 특산물이 있다는데요. 지금 드시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 갈비조개. 갈비조개가 다른 말로는 명지조개요. 명지조개. 명지에서만 나는 조개라 가지고 여기 꼭 와야만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 별미. 많은 이들의 미각을 충족시켜주는 것 바로 갈비조개 전문점입니다. 아이고, 조개 색깔도 맛있다. 관광지 강에서 내려온 민물과 바닷물, 땀물이 합쳐서 합치는 것을 기수지역이라 그래요. 거기에 서식하는 조개가 바로 갈미조개. 학명으로는 계량조개라고 합니다. 갈미조개가 끝을 보면은 갈매기 부리처럼 닮았어요. 그래서 부르기 쉽게 갈매기조개라고 불러요. 여기에 21년 전통 2대째 대를 잇는 손맛까지 더해지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는데요. 그 결과 부산의 맛에 세 번 연속 선정됐습니다. 아마 부산 맛집으로 세 번에게 선정된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아, 손님한테 감사하죠. 내가 하더라도 손님이 여기서 뭐라고 해야 돼요. 자주 보고 맛있으니까 또 오고 또 오고 소문 입소문으로 그렇게 퍼지네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 어쩜 이리 맛있는 맛을 내는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 갈미조개의 맛. 그런데 명지 갈미조개가 유독 더 맛있는 이유가 있다고요? 요 가득도, 가득부터 세워서 여기 아파트 문바다에서 채취를 해요. 계량조개가 명지에서 나고 그 서해안 쪽에서 납니다. 나는데 낙동강 조개가 염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평태계가 번식하기 좋아요. 그래서 낙동강 조개가 제일 맛이 있고 좋습니다. 근데 이 조개를 맛있게 하라고 육수가 맛있어요. 갈미조개를 넣어 즐기는 샤브샤브가 특히 인기인데요. 비법 좀 알려주이소. 저는 야채랑 야채 파뿌리랑 팽이버섯을 주로 많이 쓰고요. 황태도 넣고요. 그래 이제 밤에 푹 끓여놨다가 아침에 굴러가지고 간을 맞춰갖고 합니다. 가전 채소를 넣은 육수에 조개를 익혀 먹는 방식인데요. 풍성함 가득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해지는 갈미조개 샤브샤브 등장. 시원함이 우러나오는 육수에 갈미조개를 살살 흔들어 먹는데요. 그 맛이 어떤가요? 끝내주죠. 국물은 얼큰하고 조개는 야들야들 부드럽고요. 최고예요. 이거 먹으러 입으러 왔어요. 씹으면 씹을수록 달아요. 샤브샤브의 마무리는 칼국수 아닙니까? 사리를 넣어 호로록 면치기 들어갑니다. 일단 갈삼구이 하나 주세요. 갈미조개를 특별하게 즐기는 방법. 전라도에 홍어 삼합이 있다면 경상도에는 갈미조개 삼합이 있습니다. 삼겹살, 콩나물과 함께 구워 먹고 남은 양념에 밥까지 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갈미조개 변신은 무죄, 수육도 인기 메뉴인데요. 특히 명지 갈미조개는 짜거나 싱겁지 않고 거소하고 육질도 부드럽기 때문에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부산 강서구의 맛 어떠십니까? 바다의 그 짭조름한 바닷물 맛이랑 싱싱한 돼지 맛이라 해야 되나, 삼겹살? 그게 합편이니까 묘하게 맛있네요. 예.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육질이 팍팍 터지는데 너무 맛있어요. 갈미조개 샤브샤브라 갈미조개가 있어가지고 꼭 명지 와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붉은 육, 향기로운 맛의 초대, 명지 갈미조개 어떠셨나요? 부산 강서구 갈미조개 전문점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명지동에서 화전동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동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 오히려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나며 신혼부부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한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라 불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저희 빵지순례 왔어요. 빵지순례는 전국 유명 빵집을 찾아다니는 일을 성지순례에 빗대어 이르는 말인데요. 여기가 바로 빵천국. 대략 한 200여 가지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소금빵을 비롯해서 호박에 관련된 제품, 그리고 케이크라든가 쇼트 이런 종류에 한 200여 가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여 가지가 넘는 빵이 있는 이곳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빵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맛의 비법은 한편에 마련된 빵 공장입니다. 각 부원에 따끈따끈한 빵을 제공하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동 중인데요. 요즘 잘 나가는 빵 뭔가요? 명지 대파빵. 지금 손님들한테 제일 사랑받고 있는 게 대파빵하고 소금빵, 호박에 관련된 그런 제품들. 그런 게 제일 손님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은 뭐니뭐니 해도 갓 구워낸 빵이죠. 풍미는 물론 맛까지 좋아 매력이 빵빵합니다. 그리고 빵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커피입니다. 이곳만의 시그니처 메뉴로 원두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국인은 밥심이라고요. 이젠 빵심으로 삽니다. 전국의 빵돌이 빵순이들이 부산 강석으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빵 모양도 너무 이쁘고 식사 대용으로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메뉴들인 것 같아요. 춥자마자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부드럽다 그래야 되나? 다른 데보다 더 부드럽고 맛도 있고 약간 더 촉촉한 느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때 카페를 찾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제과 명장 14호 김덕희 씨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대한민국 제과 분야의 최고 기능인이라네요. 아,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제과제빵 맹장 14호 김덕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내가 나이가 올해 60이니까 43년 했네. 뭐 예전에는 다 뭐 못 먹고 살아가지고 뭐 밥 먹고 살라고 했지. 뭐 어떤 뭐 항상 저 처음 만드는 마음으로 내가 먹는다.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전국에 단 14명밖에 없는 제과 명장의 빵집이라는 점인데요. 올해 부산의 맛에 선정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왜 선정됐는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선정됐다고. 빵을 한 43년 정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이 빵 맛있다고 찾아주시고 그리고 한우가 어우러진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찾아주시는 분이 많으니까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뭐 항상 감사하죠. 고객이 안 찾아주면은 뭐 저도 없고 이 베이커리 카페도 없으니까요. 43년 외길 인생 제가 명장의 비전에는 한 입의 예술 부산 강서구 맛집으로 인정합니다. 강서구에 맛집 찾고 있으면 여기 추천할게요. 미각을 사로잡는 끝없는 즐거움 인생 맛집을 선물할 맛있는 지도. 부산의 맛을 찾는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